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박 인생 완전 대박 멋대로 살면 대박 결국에는 인생 완전 절대로 대박 네, 소상공인의 이야기, 즐거운 기부 문화, 지역의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기부앤테이크 김원지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정말 삼삼한 날이에요. 귀가 조금 아프십니까? 그렇습니다. 3월 3일 삼삼한 날이죠. 오늘 이 만나보실 주인공께서 다 오늘과 참 닮은 잘 어울리는 분을 한번 만나뵙게 됐습니다. 오늘 같은 날 좀 먹으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딱 보자마자 뭔가 좀 상큼한 느낌도 좀 전해드리면 좋잖아요. 오늘 문제의 정답과는 좀 다른 색깔이겠지만 그렇죠. 또 보색이죠. 오늘 정답의 보색.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색깔을 보면 뭔가 하, 이제 정말 봄이 왔구나. 봄을 위해서는 이걸 꼭 먹어줘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해시태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봄의 전령사, 삼겹살, 그리고 울산을 대표하는 미나리. 와!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부 물품이 바로 울산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미나리 두 단 준비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나리로 만든 식초 한 병 그리고 또 다른 미나리로 만든 제품을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좀 양을 말씀드리면 네. 750g 두 단이고요. 그리고 또 식초는 375ml예요. 그래서 그 소주병 같은 그 정도의 크기에 딱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방용으로 하나가 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드리기가 조금 저희가 너무 좀 3월 3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허전한 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저희 협찬 상품으로 더했습니다. 오늘 당첨되시는 모든 그 두 분께 바로 선바위 미나리 두 단, 선바위 미나리 식초 그리고 또 다른 제품 플러스 고기 구매 상품권까지 해서 모두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받으시면 저희, 예. 집에서 편안하게 드시면 돼요. 지금부터 소상공인의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요. 좀 성급하신 분들은 뭐 벌써부터 신청을 해주고 계시긴 해요. 샵 2848번으로 나 기부에 참여하고 싶다. 오늘 그 보여주는 구성 상품 나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요라는 말머리를 달아주시고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고유 명사처럼 봄이 되면 생각나는 이 미나리는 울산을 대표하는 정말 작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 특산품입니다. 네. 그런데 권혜옥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이분이 울산을 대표하는 미나리를 생산하고 계셨거든요. 그 범서 이밤 쪽에서 생산을 하고 계셨는데 처음부터 미나리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미나리가 이 자리에 자라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친환경적으로 채소를 생산해서 학교 급식으로 하기 위해서 50여 농가가 모여서 채소를 생산하려고 시작했어요. 강 옆에서 그런지 물이 끼어서 도마도 열매가 안 달리는 거예요. 달리가고 다 떨어져 있기 전에 물이 선배된다는 거죠. 지인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 미나리가 좋다. 청도 쪽으로 한 바퀴 도니까 아 이게 맞다. 그래서 그분들과 그쪽에는 이기적인 문제고 농법, 노하우를 알려주고 그거는 민나리 종자를 우리한테 주고 또 거기 키우는 방법을 제공해서 서로 벤치마킹 한 거죠. 역사로 보면은 청도 사람들은 은양 민나리를 가서 그래서 시킨 거고 청도 민나리를 가지고 와서 벤치마킹해서 된 거죠. 네. 뭐 이미 아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는 울산에서 미나리가 주 생산이 된다. 울산의 주요 재배 상품이다.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이 조선시대 때 임금님 수라상이 올라갈 정도니까 뭐 이건 말 안 해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내 밥상에 이 미나리를 올린다 하면 그냥 임금님 수라상인 거거든요. 근데 어쩌면 지금 미나리는 이제 고기랑 함께 구워 먹는 용도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혜옥 대표가 들려주는 재미난 미나리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번 만나보실까요? 미나리 북강이 있다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배에 나옵니다. 일주일에 열흘 한 다 뵀죠? 돌아서면은 지금 부추처럼 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하고 겉절이로 이렇게 먹는 나물 종류의 미나리가
언양 원래의 미나리 지금도 그렇게 재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물 미나리라 하는 거는 그 서생이나 백화점 자리 그 근처 다 미나리 강이었죠. 물에 속에서 캐서 그걸 빼서 김장철에 서울 쪽으로 많이 올려버렸죠. 근데 김장 담을 때 쓰는 미나리로 주로 쓰고 언양 미나리처럼 채소 쪽으로도 납품되고 그랬죠. 네, 그렇군요. 저는 김장에 미나리가 들어간다는 것도 생소하네요. 그렇죠. 제가 또 자료를 찾아봤더니 예. 그 배추 사이사이에 초록 빛깔이 딱 보이는데 아 저도 겉절이가 이번에 아니고 김장에 그럼요 그럼요. 그 왜 멸치를 넣는 분들도 많이 있고 굴을 넣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같이 이렇게 싹 넣어주시더라고. 그럼 향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이번에 김장 하시게 되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언양 미나리를 많이 드셨던 분들은 그때 그 향과 맛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번 봄이 되면 아 미나리 먹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나리를 구워 먹는 용도 외에도 이제 소비자들과 함께 봄 이외에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렇죠. 왜냐면 이제 생산이 끝나고 나 못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하다가 이걸 개발을 하시게 됐대요. 한번 만나보시죠. 좋은 환경에서 미나리를 생산하니까 두 번째 나오는 미나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음식으로 활용할 수 없겠나 하고 연구한 게 가온 공장에서 현대화 시설에서 헬스 인증을 받고 미나리 청, 와인, 미나리 식초, 즙 이 그 시설을 같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런 점이 있잖아요. 농민이 농사 짓다가 판매까지 하려고 이게 뭔가 부딪히고 어려웠어요. 많은 노력을 해서 뭔가 될라 하는 시점에 또 코로나19가 왔죠. 우리 농민들이 농업에만 열중하시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사셔야 되는데 여기에 요즘에는 뭐 다양하게 제품 생산까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유통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사시사철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까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네요. 그럼요. 그러나 모든 소상공인들이 한결같이 저희 이 코너에서 말씀하세요. 그 코로나 때문에. 언제쯤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별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래도 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죠. 이 대표님께서 어떡하지? 이기적으로 한번 해볼까? 그럼 미나리가 다 생산이 되고 난 다음에 가공식품으로 사계절 동안 만나온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계속 비어있는 거잖아요. 비닐하우스는. 그래서 그럼 여기에 또 다른 걸 한번 심어볼까? 해서 새로운 거를 또 새로운 거예요? 와, 진짜 부지런하시다. 그래도 정말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생각하면 이기적으로 그 미나리 밭에 뭘 키우면 좋을까 하고 연구 끝에 이제 패션 후르츠라는 열대 과일을 접하게 됩니다. 온난화 시대니까 밖에 키워서 재배하니까 10월 중순 되는 게 수확이 끝나는 거예요. 완전 대박이죠. 노지에서 밖에서 키울 수 있는 과일이라는 거죠. 나락이 눈을 익을 때 패션 후르츠가 이거 떨어지는 시기가 온 거죠. 그걸 제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올해부터. 부산이 민나리의 고장이잖아요. 언양에서 민나리와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죠. 살아온 농법에 대한 노하우를 접목해서 겨울에는 패션 후르츠 키워서 전국 최대 규모가 될 겁니다. 울산이. 네, 그 아삭아삭한 미나리 향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미나리가 자라난 똑같은 곳에서 패션 후르츠가 웬 말입니까? 이거 그런데 마냥 반길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기후가 그만큼 많이 따뜻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만큼 저희 건강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럼 미나리를 또 많이 드셔야 되겠죠. 네. 저희 농민들께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도전도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도전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신 농민께서 기부해 주신 물품이 바로 미나리입니다. 여러분. 미나리 그냥 딸랑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푸짐하게 두 단 엮어서 드리고 미나리로 만든 식초 그리고 또 다른 제품 하나 플러스 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5만 원 구매권까지 저희가 한 분께 무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두 분을 뽑을 예정이거든요. 나 기부에 좀 참여하고 싶다. 우리 소상공인 응원해보고 싶다. 그거 나 필요하다. 그 상품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샵 2848번으로 저요라고 말머리를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동안 저희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상처럼 누벼가며 두 주먹으로 또 하루를 겁없이 살아간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사랑에 속고 또 내 울고 기막힌 세상 돌아보면 서러움에 눈물이 나. 미겁하다 욕하지마. 더러운 빌고 몸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를 그러하는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촛불처럼 짧은 사랑 세상 어딜 둘러봐도 언제나 나는 혼자였고 시린 고독과 악수하며 외길을 걸어왔다. 멋진 남자로 살고 싶어 안간힘으로 버텼는데 막다른 길에 가로막혀 비참한 부서졌다. 미겁하다 욕하지마.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를 그러하는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촛불처럼 짧은 사랑 미나리 하면 초록색이 떠올랐고요. 그럼 또 뭐 무슨 음악이 어울릴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고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고 내 생의 봄날은까지 이르렀습니다. 진짜 봄날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들으셨고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으니까요. 그럼요. 저희가 지금 방송 중에 계속 언양 미나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제품명이 아니고요. 울산 언양 지역에서 나는 미나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울산에서 나는 미나리 두 단 플러스 식초 플러스 고기를 구매하실 수 있는 5만 원 구매권까지 모두 드립니다. 지금 마음 급하셨는지 저요. 그러니까 다른 멘트 하나도 없이 그냥 저요만 계속해서 보내주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중에 저희가 한 분 연결해 볼까 합니다. 1471번 쓰시는 분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중국 우정동에 살고 있는 김서영이라고 합니다. 우정동의 김서영님. 어떻게 네. 참여하시게 됐어요? 아, 저 보통 퇴근하고 라디오를 이거 많이 듣는데, 이제 그 저희 엄마 아빠 농장 근처가 이게 선바위 쪽이라서, 예, 제가 그래서 한번 문자 보내봤어요. 자주 보셨는데 사먹지는 않으셨구나, 그죠? 네. 오늘 한번 맛보시고 네. 맛보시게 되면 아마도 이거를 때마다 찾게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네. 오늘 가는 게 굉장히 물량이 많거든요.
네네. 오늘 어떻게 뭐 가족들과 함께 즐기실 생각이신가요? 네네. 가족이 누구누구 계실까요? 저는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요. 오, 푸짐하게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저희 그 농민께서도 라디오 방송 네. 듣고 계시거든요. 네네. 정말 도전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네. 네, 그 농장 대표님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이렇게 좋은 상품을 기획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른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공지를 드리고 있어요. 워낙에 울산에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지라 원래 저희가 직접 당일 배송은 합니다. 합니다만 뵙지는 못하고요. 문 앞에 살포시 놓고 올 거거든요. 오늘 기부 제품 아침에 수확한 거라고요. 맞습니다. 당일 생산, 당일 배송, 당일 소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그 물먹은 미나리가 방금 웃고 있는 걸 제가 딱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신선하게 드실 수 있는데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좀 한 가지 알려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보통 그 삼겹살을 구우시면 삼겹살 옆에 또 가지런히 미나리를 두시잖아요. 네. 그렇게 맛이 없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고기를 먼저 올려주고 한번 뒤집은 다음에 그 위에 숲을 이루듯이 수북하게 미나리를 잘라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살살살 조금만 매운탕에 쑥갓 넣듯이 그렇죠. 엄청나게 수북하게 네.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사큰사큰 딱 잘라가지고 다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밑에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쯤 한번 다 같이 뒤집어주는 거예요. 전 뒤집듯이. 예, 그러면은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나머지 한 분께도 저희가 회신을 드렸습니다.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면 지금 받으실 수 있는 곳에 주소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찾아뵙겠고요. 조금 전에 김원지 씨가 소개해 주신 대로 푸짐하게 양이 넉넉하니까 정말 푸짐하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지 씨 오늘도 이렇게 봄 향기 듬뿍 씻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ASMR 이런 거 딱 들려드리면서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또 무엇보다 도 이렇게 노력하고 고민하고 계속해서 울산의 대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